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13일, 14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13일 연합뉴스 올해 문화예술 1조 5천억 원 K아트 육성 문화누림 확대 청와대 문화예술 역사 공간 조성에 104억 원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됐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정책에 4,310억 원, 예술정책에 7,738억 원, 지역문화정책에 3,086억 원. 먼저 예술 생태계를 만들고 K아트가 해외시장 신흥강자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한다. 이런 정책 방향이고요.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관련 청와대를 문화예술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 원, 공연에 64억 원, 전시 36억 원 위한 예산 10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네, 보도해드렸던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네, 내용인데요. 서울신문 시절 날줄 문화재 관람료 향배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오늘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 문화재 소유주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없앨 경우 줄어든 비용만큼 국가가 지원해준다. 사찰이 관람료를 두고 방문객과 신랑이를 버릴 필요 없이 나라 돈으로 수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네. 서울신문 문화재 관람료는 소탐 대실 지자체들 관광객 모시료 줄줄이 폐지 성인 입장료 1,000원에서 3,000원 수준 적은 수입 적은데 관광객 유지에 걸림돌 주변 상권도 쇠퇴 경제 악영향 네. 지난번에 새로 임명된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미 아미들 RM조차 우리 예술 복원의 기부 문화 파워란 이런 것 미국 라크마 소장 조선시대 활롯 RM 기부금으로 복원하고 전시 BTS 팬들 동참 문의도 쏟아져 재단 설립 10년 동안 933점 환수 25명의 직원이 현지 조사 구매 업무 예산 부족에 발만 동동 굴리기도 네 밑에는 역사문화 외길 김 이사장이 꽂은 문화재 환수 사례 일본 불법 반출 이선재 묘지 프랑스 떠돌던 효명세자빈 주책 우리 곁에 돌아와 보물로 네 경일보 뉴스 분석 어렵게 유치했는데 떠나보낸 국립문화재 연구소 동력 떨어진 강화 고려 역사 연구 지자체 책임이 크다. 네, 강화했던 곳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보도.
네, 논란이 됐던 부산 시립미술관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 국제신문 부산 시립미술관 다카시 전 성사 전시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전시관 누수로 한때 부산될 위기 네, 1월 26일 날 개막 부산시는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네. 다만 최초 5개월로 예정했던 전시 기간은 46일로 확 줄였다. 기간 연장도 검토했지만 3월 이후 습도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 단념했다. 기간이 짧아져 관람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술관은 관람료 1만원을 책정했지만 부산시가 티켓 수입으로 잡은 5억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무료로 전환됐다. 한국일보 올해 블록버스터 전시 잇따라 미술 애호가들 설렌다. 이건희 컬렉션 열풍 이을 대형 전시 풍성. 네, 밑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전시 김구림 이승택 정강자 한국실험미술 재조명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네. 한겨레신문 키키 스미스 자유낙하 서울시립미술관 여성 신체 다룬 키키 스미스의 40년 작품 활동과 결과물을 한눈에 네, 매일경제 설치미술가 이불처럼 세계사 통할 한국 작가 발굴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대표 JD차 정희민 한선우 젊은 여성 작가 3명 전시 네, 오른쪽에는 18일 K옥션 올해 첫 경매 유영구 이우환 대장이 나온다 80억 원 규모 84점이 출품이 된다. 세계일보 마틴 마르지엘라 개인전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순수 예술로 꽃피우다 패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창립자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로 유명세 설치 조각 평면 회화 등 50여 개 작품 롯데뮤지엄에서 3월 26일까지 국내 첫선 동아일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랜드 뮤즘 소작품 200점 전시 교황 모자부터 대처 핸드백까지 유명인 소장품 한자리 네 셀럽이 사랑한 백 앤드 슈즈 네 옆에는 구구갤러리의 프랑스 현대미술전 원주 고파나 박물관의 토끼파나 전시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셀럽이 사랑한 백앤드 슈즈
네. 입장료 15,000원. 더 자세한 전시 내용은 유튜브 김달진 눌러주세요. 세계일보 원주시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에서 파나석 깡충 한중일 작품 한자리 토끼 주제 특별전. 네,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대표죠. 미디어 아트와 함께한 나의 20년 융복합 예술로 대중과 소통한 네, 노관장 노소영 관장 책이 나왔습니다. 네. 왼쪽에는 도시의 만화경 책 근대도시의 과시욕 사진처럼 정교한 그림지도 만들다. 네, 이데일리의 정하윤의 아트 차이나 시리즈 기사이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인권, 인간 작품으로 부르짖는 반체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사는 시작이었을 때 1월 14일 토요일 오늘 네, 한겨레신문 요절한 천재 조각가 구본주 20주기 내 목표는 인간성 해방 혁명 놀이하며 별이 된 조각가 매일 경제신문 TV쇼 진품 명품 양의숙 위원 진품 고미술 명품 이야기 출간 고미술은 한국적 아름다움의 정수 네 매일 경제 시리즈 기사 네 MZ세대가 찜한 작가와 갤러리 94년생 유예림과 갤러리 기체 대표 윤두현 이야기 품은 회화적 상상력 낯섦에 대한 향수를 그리다 네, 서울경제신문 현대미술가 김홍식 파란색 신작 개인전 새파래진 밀로의 비너스 익숙한 명작의 신선함을 입히다 네 매주 토요일 김지연의 경향신문 이번부터는 격주로 바뀝니다. 새로운 필자, 오정훈의 미술과 시선, 도시인의 로스틱 파이프, 그리고 임동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조선일보 토요 섹션, 아무튼 주말. 인물 인터뷰는 겸재 화첩 등 문화재 환수 주역 은관 문화 훈장 받은 선지훈 신부 50억 유혹 물리치고 겸재 대처자 온 신부님 007 작전 저리 가라였죠. 외관 수도원으로 온 화첩
한국 돌아와야 할 영혼, 문화재 환수의 모범사례, 크리스티 50억 원 거절, 한국 독일 두 나라 간 신뢰, 형제의 덕분에 가능했다. 네. 역사계를 꿈꿨던 신부님, 내게 신문은 살아있는 기도서, 겸재화척 등 환수지역 훈장받은 선지훈 부부. 네, 중앙 썬데이 영감의 원천 RM 앨범 인디고와 추상화 청색 RM은 왜 단색화 거장 윤영근 대표작 대신 습작을 골랐니? 네, 동아일보. 네, 지난 연말에 끝이 났던 힐튼 호텔에 대한 이야기. 제망 힐튼과 한 건축가와 기업인의 유산. 네, 화제의 신간. 도시의 만화경. 중앙 썬데이. 사람까지 담겼다. 타임머신 같은 그림자도. 네. 한겨레. 도시로 만든 시민정치. 장대한 그림으로 읽다. 도시의 만화경. 네, 도착한 자료, 워크룸에서 나온 안규철,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안규철. 네, 자연의 윤리학, 김홍기 평론지. 네. 소극 다음은 무엇을 결과의 시대 미술과 비평 헬포스터즘 조주연 옮김 네. 대전 이흥로 미술관 고암논정 11호가 도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950년대 한국 동양화, 동양화단과 이응로. 네, 파트 2는 2022 이응로 연구소 연구 사업 아카이브로 보는 이응로와 대전 자료 소개. 무엇을 했나요? 한 해 동안. 이번에 전시하는 이흥로 미술관 소장품 선집 1960년대 추상화. 완전히 하드커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 또 일요일 되세요.